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조금 약에 쓸만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조금 풀어봐야 되겠어요. 뭐 계산하는 거, 재미난 영상, 쇼츠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채널에 들어오시면 좀 유익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,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복수점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려해봐야 될 거. 지금 점포 운영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창업을 해볼까 이런 경우에 고려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저는 최고 많이 운영할 때 점포 8개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해봤었거든요. 물론 그게 이제 거의 한 10년 전 정도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10년보다 훨씬 더 됐죠. 그때 이제 다점포를 이제 운영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은 3개를 운영하니까 다점포 복수 운영을 하고 있는 점주죠. 그죠? 근데 이제 우리가 다점포를 복수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겪는 거 그다음에 점포를 오픈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를 조금 알맹이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뭐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라 동의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날리시면 돼요. 예, 뭐그 저는 이제 경험 내가 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 진정성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단한 번도 한 개만 점포를 운영한 적은 거의 없어요. 한 개만 한 적은 거의 없고 대다수 다 다점포 복수로 운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, 현재도. 그 이제 다점포를 나 이거 쓰레기 찾는다. 네, 감사합니다. 얘기 더 나누고 가셔도 되는데. 그 옆에서 자 옆에서 그 쳐다보고 그거 할까 봐 싶어서 아, 그랬습니다. 그러셨구나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제 손님 가셨네요. 이제 어쨌든 그 복수점을 고려하실 때 하나 더 창업하실 때 고려해야 될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운영하는 점포와 거리를 너무 멀리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.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자는 점주님이고 경영주님인데 가게에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수습은 경영주님이 하셔야 돼요. 그렇게 손빠르게 하려 그러면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내 점포랑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, 그러니까 집이랑은 상관없어요. 집이랑은 상관없이 내 점포들 간의 간격이 좀 좁아야 한다. 저는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점포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내 상권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알바 수급이라든지 물건이 이제 결품이 났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훨씬 용이할 수 있다. 그래서 점포들 간에 복수를 할 때는 점포들 간의 간격이 조금 짧아야 한다. 집이랑은 상관없어요. 집은 뭐 자리가 좋으면 그 좋은 자리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집이랑 가까운 데서 일을 해야 된다는 아니고, 물론 이제 집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내 집과 근처에 있는 점포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, 한 개를 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, 두세 개를 할 때는 점포들 간의 간격은 넓지 않고 좁을수록 좋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지 실수는 완전 대박 어서 사건인데. 내 실수 겁나 많아. 나는 완전 씨. 네, 좀 원활하지 못하게 끊긴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복수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더낼때 현재 내가 운영하는 점포와 거리를 가까이 하라.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가까이 하는 문제 때문에 같은 브랜드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같은 브랜드를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같은 브랜드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. 같은 브랜드를 꼭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브랜드를 하면서 가까이에 두는 것도 어차피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점포 같으면은 브랜드를 달리하더라도 거리를 가까이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그 들어집니다. 그러면
제 상권과 그 나의 상권에서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픈을 딱 했을 때 또는 양수도를 했을 때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잠시만요. 네, 아유, 이게 지금 영상을 자꾸 찍는 데서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그 내용이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복수점 하실 때 내 현재 운영하는 거리를 가까운 데 돌아.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손익이 날 수 있는 점포를 하나 더 하고 싶다. 아니면 저상권이 너무 많은 데 들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복수점은 하지 말라는 거죠. 복수점을 한 기본은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이득이 나는, 심지어는 24시간을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는 구도가 됐을 때 복수점을 하셔야 돼요.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내가 지금 현재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양수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.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여기는 이득이 나니까 하겠다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자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또 낸다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듦을 그 어깨에 그 모래주머니를 하나 더 실는 격이지 저 자리가 더 잘 되니까 여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오판인 것 같아요. 가게가 잘 된다는 거는 자리가 좋거나 아니면은 운영 능력이 좋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점포가 자기 운영하는 시간 내를 전부 다 직원으로 했을 때도 나한테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가게일 경우 하나 더 복수점을 하셔도 된다.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거리를 조금 가까이 둬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다. 그런데 그거를 고려할 때는 브랜드는 크게 내가 GS한다고 내가 CU한다고 반드시 같은 브랜드를 할 필요는 없다.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했을 때 생겨나는 장점들이 또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내가 동의서를 써주면서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거리를 조금 가까이 두는 것은 장점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면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막상 오픈을 딱 하면 이 두 군데는 분명히 똑같은 매출을 똑같은 이득을 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두 군데 중에 그 하나는 조금 더 잘 되고 그보다 조금 못하는 가게가 생길 건데 그러면은 점주님은 반드시 잘 되는 가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가게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잘 되는 가게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잘 될 거란 말이죠. 그 중에 가장 이제 으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는 상권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내가 아니어도 매출이 올라오는 자리라는 거죠.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잘 없을 거예요. 제가 아니어도 또는 주인이 바뀌어도 그 자리는 그렇게 매출이 올라온다. 다시 말하면 네, 오늘 영상은 정말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! 숟가락이요? 오늘은 도무지 영상 찍기가 쉽지 않은 날. 영상 집중도 안 되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매출이 낮은 데에 점주님이 근무를 하셔서 점주님이 그 가게를 매출을 끌어올린 힘으로 약한 곳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. 그리고 복수점을 하실 때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나를 조력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. 혼자서 두 군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다 두 점포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족 중에 함께 할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복수점을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. 제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서
그 손님들이 물건 고르시고 계신데 저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아주 예의 없는 모습을 지금 제가 좀 보이는 바람에 더 긴 얘기는 조금 하기가 힘들고 거리 조력자 제가 또 뭔 얘기를 했을까요? 그렇습니다.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.